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혜성입니다. 오늘 혜소통 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미안해요. 제가 오늘 진짜 너무너무 비를 쫄딱 맞고 와가지고 진짜 보이스 올리로 원래는 얼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브이앱 하려고 뛰어와서 제가 오늘 우산을 들고 왔는데 우산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냥 냅다 뛰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이스 올리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분들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비 맞고 왔다고요?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엄청 바빴어요. 감사합니다. 오치카레사마 되시다. 원래 소통통을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서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플랜을 짰는데 오늘 생각보다 멤버들이 다들 해소통통 출연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간을 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태환이 형이 어젯밤에 같이 해소통통 하자고 했는데 형이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캔슬이 됐고요. 갑자기 아시안이 카톡이 와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 옥탑에서 할 거다. 나 작업실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음에 하자고 다들 간만 보는 바람에 결국 오늘은 그냥 혼자서 해소통통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짓는 그런 방송으로 시작할게요. 혜성아, 안녕하세요. 다들 뭔가 저처럼 해소통통처럼 뭔가를 하고 싶나 봐요. 그래, 오늘은 햄찌혜성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VVS님들과 함께 놀게요. 터키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버 잘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We are always with you. Thank you. 다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코로나 끝나면 단체 브이앱 방송해줘요. 알겠습니다. 하이, 해소통통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커버 아직 못 봤는데 불러주면 안 되나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렇게 기대부릴 때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죠. 사랑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내 사랑 SG 워너비 선배님의 노래를 얼마 전에 사실 얼마 전도 아니 한달 전에 커버 한달 전도 아니다 좀 이제 한창 SG 워너비 선배님의 내 사람이란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커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약간 좀 옛날 사람 같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요 SG 워너비 선배님은 약간 교과서 같은 분이셨어요. 노래방 가면은 꼭 불러야 되는 그런 약간 느낌. SG 워너비와 관련된 추억 있나요? 사실은 추억은 없고요.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향수들이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예요. 뭐 되게 많잖아요. 버즈 선배님, 뭐 VOS 선배님,
아니면은 약간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약간 요런 되게 저한테는 영웅들 같은 가수분들이 계시거든요. 한창 저 때는 이제 그때 한창 저한테 SG 워너비 선배 들어왔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었는데, 그때 진짜 막 FT 아일랜드 선배님, 약간 이런 진짜 감정이 치닫는 그런 발라드 노래들이 엄청 많이 유행했어요. 저도 FT 아일랜드 선배님 시대였어요. 저는 그때 드럼을 치고 있어서 최민환 선배님한테 엄청 약간 주의 깊게 봤었어요. 나도 나중에 만약에 되면 저렇게 FT 아일랜드 선배님처럼 밴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랑아리랑 천둥이란 노래 시작해야 했던 것 같아요. 딱 오늘 천둥 번개가 쳤나요? 천둥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MP3에 담아듣는 게. 저는 MP3 그때 아이 리무버, 아닌데? 그 이름 있는데? 그 뭐지? 그 아이 리무버였나? 그 MP3 있거든요. 그걸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아, 지금 딱 발에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발에. 나만 바래.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아, 아이리버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자고, 지금 약간 잠이 살짝 올락말락 해가지고. 아, 오늘 또. 죄송합니다. 아이리버요. 아이리버. 죄송합니다. 아이비버는 아이리버. 죄송합니다. 아유, 아이리버 선배님, 죄송합니다. 플리즈 스픽 잉글리시. 아이 리무버. 다음 달까지는 영상통화를 할수 없지만 오빠에게 매우 잘생겼다고 말하고 싶어요. Thank you, Maria. 전자사전이요? 사전을 별로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때 닌텐도, 막 닌텐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이버에 그냥 치면 단어들이 막 나와서 굳이 전자사전 막 이런 걸안 봤던 것 같아요. 하이 하이 러브 유 땡큐. PNP도 진짜 PNP인데, 저희 친형이 제 거를 제가 세뱃돈을 모아서 PNP를 샀었었는데 저 형이 가져간 것 같았어요. 막 닌텐도 진짜 많이 샀어요. 아, 다음에 혜성님 배면 돌리면 되나요? 근데 아마 제가 말하고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 했구나. 와, 나 밖에서 요즘 사람이 총 노노. 그때만 해도 전자사전 검색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아, 맞아. 근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졸업앨범 보거나 약간 반 가면은 그 전화기록부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요. 뭐 이렇게 전자사전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전화기록부 약간 그런 비상연락망 이런 게 엄청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오전 10시라고요? S help 오전 10시. Where are you from? 웹소 넣고, 웹소가 뭐지? 웹소가 뭐지? 웹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소설 그런 건가? 아,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혜성 격려해 줄래? 기분이 안 좋아. 토닥토닥. 아, 웹소설. 인소, 약간 인소 같은 거.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인소 같은 걸 엄청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해요. 제 짝꿍이 인소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막, 약간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 한창 막,
이런 말을 저희 때니까 이렇게 빅뱅 선배님이랑 이렇게 막 원더걸스 선배님 막 이렇게 엮어서 막 소설 쓰고 그리고 막 그냥 정말 그런 인터넷 소설들 막 퍼와서 막 보고 그런 거본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오전 8시예요. 한국 잘 아니 학교 잘 다녀와요. 내 사람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내 사람 녹음할 때도 저랑 태환이 형이랑 영광이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 사람이라는 곡 자체가 저한테도 곡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그 시절만의 그 감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또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때 향수를 약간 불러일으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혜성이의 또 감수성이랑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노래 부를 때도 좀 다르게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뭔가 SG 워너비 선배님은 어떻게 불렀나?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아까 또 여러분들, 그가 그때는 약간 또 소몰이 창법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 소몰이 창법이 왜 그때 그렇게 유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물론 뭐 영향을 받았겠죠. 다른 해외 가수들이나 약간 그런 롤모델 선배님들한테.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는 가사도 보면은 되게 서정적이고 엄청 이게 극으로 치닫잖아요. 사실 요즘 노래 가사들은 되게 일상적이잖아요. 그냥 막 헤어졌어, 막 너무 슬퍼.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약간 또 헤어졌어. 약간 그냥 뭐 되게 좀뭐좀뭐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인데 그때는 뭔가 내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약간 좀 감수성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오늘도 1박 2일 브이앱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노래를 계속 저도 많이 듣고 또 저도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의 감수성과 지금의 감수성이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태한 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영광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좀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음역대 자체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발음 자체도 굉장히 자칫 잘못하게 돼버리면은 조금 그때의 감수성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서 저도 되게 힘들었고 영광이도 되게 힘들었었고 태한 형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세 명이서 했는데 최대한 그 중간점을 잘 지켜서 노래를 해보자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되게 영광이 파트가 좀 많이 적어서 아쉬웠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영광이도 어떻게 보면은 더 연습을 자기가 하겠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영광이가 그 정말 한 소절 한 마디 한 부분을 부르는데도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그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닿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또한번 영광이가 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노래 자체가 어렵고 그때 그거를 되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저의 다음 일정은 지금 저 커버곡 하나 녹음을 완료했고요. 조만간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멤버들과 또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해서 찍을 생각이고,
오빠, 나 올해 고3 올라가요. 고3 올라간다고요? 와, 제가 고3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때가 힘들 때그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혼자라고 생각 말기.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연습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 커버곡을 되게 녹음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묵혀둔 것만 너무 많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 이거를 내가 공개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도 컨펌을 받고 하다가 다른 분들, 뭐 작곡가분들도 들려드리다가 이제 그런 컨펌을 받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번 노래는 정말 그냥 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태환이 형이 좀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그전에도 커버곡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뭔가 좀 계속해서 뭔가 저도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다른 분은 더 부족한 점을 발견하니까 그런 걸 보완 보완 보완하다가 시기를 놓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나는 여기 되게 좋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도 있고 저는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율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냥 한번 살자 가는 인생 그냥 내 걸린 대로 하고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진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너무 말이 좀 쌍스러웠나? 근데 그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도 평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그걸 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뭐 되게 논란이 많았겠지만 SG 워너비 네 사람 커버 영상 편집을 사실 제가 했어요. 사실은 회사가 조금 이런저런 문제도 많다 보니까 조금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촬영도 저희들이 다 직접 하고 정말 메이드 인 배너예요. 정말 메이드 인 배너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어요. 정말 고니 형이 와줘서 저희들 다 찍어주고, 예, 네, 정말로 다들 어떻게 보면 저희 셋만 하면 되는 건데 또 고니 형이 와서 직접 감독 역할도 해주고. 근데 또저 연습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방이 또 약간 3명에서 찍기 구도도 좀안 나오고 조금 더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그래서 사실 편집을 배운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태환 형도 사실 지금 다른 거에도 편집하느라 바빠서 아, 제가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좀 제가 진짜 한 이틀 밤 새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녹음도 태환 형이 받아주고 또 믹싱 같은 경우는 타바스코 형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솔직히 편집을 하면서 아 편집을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약간 옛날에 우리 영상 편집해줬던 분의 생각도 나고 또 아니면 우리 영상이나 사진을 이쁘게 편집해주고 꾸며주는 팬들의 모습도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한두번 갈아엎었어요, 영상을. 편집을 제가 막 자막하는 거며, 또 립도 맞춰야 되고, 또 폰트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다 일일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도 좀 편집을 이왕 하는 김에 좀 배워서 더더더 이쁘게 더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DM을 해서 아니에요. 뭐 사실은 저희만 힘든 거 아니니까요. 회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힘든 거잖아요. 살짝 뒷부분이 안 맞겠는데 잘했어. 그게 아마 믹싱을 하면서 밀려진 걸 수도 있고, 제가 마지막은 제가 안 했어요. 마지막 태한이 형이 믹싱을 입힌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태한이 형 잘못이야. 그래서 사실은 좀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더 금방금방 할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또할 것들도 너무 많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더디고 조금 느리긴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전가의 현실 버전. 아무의 잘못도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좀 느리면은 그냥 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느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뭐 느릴 수도 있지 뭐. 느리면은 그 그때만 노래만 살짝 이렇게 땡겨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상황들 대충 알려주면 안 되나? 상황들이요. 힘들죠. 힘들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게 있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진 그런 고민도 있고, 각자가 가진 어떤 방향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약간 딥하게 들으시면은 조금 너무 딥해질 수가 있어. 제가 일부러 말안 하는 거예요. 아, 님들 영상 찍고 이런 거야? 그냥 처음에 제가 그 네이버에 연습실 이렇게 공연하는데 이렇게 막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태환이 형한테 컨펌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진짜 약간 태환 이사님한테 컨펌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세곳 정도를 추려서 여기 어떨까요? 여기 어떨까요? 여기 어떨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거기로 확정이 돼서 대표님이 돈을 주시고 예약을 해서 그냥 다 같이 가서 뭐 영상 찍고 뭐 사진 찍고 우리 와서 그 받은 메모리 칩으로 편집을 하고 뭐 이걸 하고 이것저것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 맨 처음에 노래 녹음을 먼저 했어요. 되게 뭐가 많죠? 코에가 방송 DJ 코에가 이이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즘 플레이리스트에 배너 노래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은, 뭐, 저희 일이에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솔직히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굳이 회사 일정 이런 거나 뭐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괜히 걱정만 할까봐 얘기를 좀, 뭐, 어떻게 들을 잘 모르겠어요. I want to see your face, sorry. My face now. So,
bad. 오스스메노 쿄쿠 쿄쿠와 오스스메노 쿄쿠와 사이킨 보쿠와 요즘에 음악을 좀잘안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사이킨 와 요즘 내가 감명 깊게 들은 노래가 뭐가 있었지? 음악 들을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사이킨 와 난가 이나 온가쿠오 사가시테이마스 아니면 오스스메시테 쿠다사이 이나 온가쿠오 오스스메시테 쿠다사이 나산 몇 시에 자냐고요? 저 이제 아마 한 보통 요즘에 좀 일찍 자요. 1시 피곤해서 2시 약간 이때. 그냥 뭐 아마도 멤버들도 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뭐 음악하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모습, 좋은 모습들 그거를 빨리 보여주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무대, 많은 작품 이런 거에 좀 뛰어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color for your hair? Yellow.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래도 저희들끼리 한번 전전긍긍 해볼게요. 저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좀 해보려고 하룻밤이 대면해서 우리 모두 즐겨야지 돼. 대면도 진짜 다른 가수들은 다 대면하더만 왜 우리만 안 해? 왜 우리만 안 해? 왜 우리만 안 해? 아, 저는, 아, 대표님이요? 대표님이랑 사실은 저랑 약간, 진짜 여러분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까지 내가 하게 될 수준이면 대표님이랑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수명 대표님이 굉장히 또 마음도 여리시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준비는 항상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 준비가 저였으면 좋겠다. 한눈 팔지 말아라.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ay hello, please. It's my birthday. Can you say happy birthday, 뭐야? Ryan? Ryan? Happy birthday, Ryan. 다이오, 하이, 다이오 사마와 이마, 겐키와 다이조 데스네. 지치와 사이킨 다이오 사마가 겐키가 저도 이이제나이 데시다. 데모 이마와 하이, 이데스. 아, 저 민초 있음 먹고 없음 안 먹는데 그냥 안 먹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요. 막창 먹었어요. 막창, 곱창, 대창. 쓰리창 먹었어요, 쓰리창.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영준이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다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모두 화이팅 응원해 주세요. 전골은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밥은 그래도 잘 먹고 다녀야죠. 너는 요즘 뭐에 꽂혔어? 저요? 저는요. 꽂힌 거. 내가 꽂힌 거. 꽂힌 거. 꽂힌 게 뭐가 있지? 딱히 요즘 꽂힌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멕시코 팬입니다. 맞아요. 그때도 저희 일요일 날에도 팬분들이 감사하게 저희 분식 트럭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약간 저는 사실 평소에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잘안 하나 봐요. 근데 그날 뭔가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나 연예인이구나. 나 이런 것도 받는구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든든한 뭔가 지원군한테 도움을 받는 느낌? 그래서 그때 사실 진짜 너무 토론했던 게 다들 막 저희들한테 막잘 먹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다른 가수님들도 막어막 배우님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아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팬분들한테 얘기하시라고 팬분들한테 잘 먹었다고 말씀해달라고. 아, 잘 드셨어요. 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뭔가 되게 저한테 다들, 어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렇게 하시길래. 다들, 어우, 감사합니다. 근데, 팬들이 해준 거라서, 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이러고 넘어갔죠. 앞으로도 비트 펌프랑 콜라보 할 거야? 기회가 된다면 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정말 친구로서 만나면 사실은 뭐 항상 만나겠지만 회사와 회사끼리 만나게 되면 사실은 좀 뭐가 많아요. 그날의 배달 팁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지 유진 친구 넘버 원이라 써 있는데 아까 뭐 투도 있고 쓰리도 있었는데 그건 뭐죠? How are you? I'm now a little asleep. Your 취미가 뭐 있지? 그래서 딱히 취미 생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취미? 너 취미? 취미 해서통통이야. 오빠, 나 요새 좀 우울했는데, 나 어떤 말 하나로 삶이 괜찮아지 무슨 말인데요? 혜성아, 내일은 뭐 해? 내일은 저녁에 연기 레슨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회사에 가서 다 같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말엔 멤버들끼리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요. 그리고 오디션 영상을 촬영을 하고, 뭐, 간간이 시간이 되면 틱톡 영상을 또몇개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저희들끼리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게 아직 안된것 같아요. 약간 그
책에 신도림은 무슨 레슨이냐? 작곡 레슨인데 지금 저번 주에 작곡을 일단 끝났어요. 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가끔은 잠을 많이 못잘 때도 있어요. 막 4시간 자고. 여러분, 저 요즘에 근데 이건 여러분들만 오늘 지금 12시 24분에 해서통통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약간 드리는 건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좀 취미생활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약간 여러분 블로그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웃해요. 블로그를 그냥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제가 왜 하고 싶냐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뭔가 이웃해요 여러분 우리 이웃합시다. 아 그냥 뭔가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컨텐츠 그제 블로그에 주된 거는 뭐냐면 내돈내산을 약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약간 일상 블로그보다는 사실 일상은 그냥 사실 원래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일상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물건들을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한 방에 팡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거를 되게 야금야금 뭘 많이 사더라고요. 되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제가 18살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맨 처음 번 돈으로 샀던 게 빅맥 세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썼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뭔가 그 특별함이 있잖아요. 항상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다가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 돈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그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 작업실을 보거나 숙소를 가거나 회사를 가면 뭔가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뭘 되게 많이 사놔요. 막큰걸막 사진 않아요, 항상. 진짜.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내 돈을 주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구매를 한 건데 그거 하나하나도 뭔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제가 맥도 아니요 저 생각보다 되게 진짜 뭐 자잘자잘한 거 되게 많이 사거든요. 요즘에는 막 이런 진짜 막 이렇게 뿌리는 막 그런 살균제 약간 이런 거나 양키 캔들도 집에 지금 4개나 있어요 지금. 뭐 양키 캔들 저 조명도 제가 조명을 진짜 좋아해서 막 조명도 엄청 많이 사고 아니면 뭐 시계 같은 것도 쓸데없는데 시계 막 산다고 혼자 막 며칠째 지금 보고 있고 이런 나를 보아서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를 구매를 할때 하나하나 뭔가 올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사람도 있고 2만 원을로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해가지고 쓴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시계를 사는 심리는 뭐야? 이쁘잖아요. 이뻐서. 이쁘니까 그냥 편하고 그냥 시계 자체가 인테리어도 되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뭔가 이쁜 걸 보면은 꼭 갖고 싶더라고요. 야금야금해서 약간 이역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시계 저는 ASMR 들으면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빗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아 잠이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그럼 막빗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은 막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막 그런 거 공부할 때 집중되는 거막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막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전잠잘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름도 정하긴 했거든요. 이름도 정하기도 했고 사실 어제 그냥 심심치 않게 블로그 개설만 일단 해놨어요. 근데 약간 그거 알죠? 엄청 꾸며놓고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 거 알죠? 엄청 꾸며놓고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 알죠? 이름은 제가 나중에 공개해드릴게요. 뭔가 지금 당장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엄청 막 꾸미고 이걸 해야겠다 그런 거 사실 별건 아니긴 한데 그냥 막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배너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필 이런 거다 꾸밀 수 있잖아요. 맞아, 꾸미는데 5천 년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사실 제 주위에 이렇게 그냥 친구들을 보면 블로그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사실 정말 의미 없는 글도 많이 올리고 정말 의미 있는 글도 많이 올리고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씩 그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제가 막뭐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약간 그런 SNS 활동을 사실은 회사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뭔가 그걸 오픈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왜냐면 그거는 사진 하나에 그 글을 막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주는 사진이니까. 근데 그냥 어쨌든 하나의 이런 텍스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카 글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카 글을 쓰고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공카 글을 쓰고. 아니, 지금. 여기 제 친형이 와 있어요. 집에서 지금 친형이랑 같이 있는데, 친형은 지금 자고 있어서. 아니, 원래 친형이 오늘 작업실에서 자고 간다고 얘기를 해서, 자, 늦게 갈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콜을 걸면서 자고 있어요. 형이랑요? 안 친하긴 한데 맞아요, 시현 씨. 되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선도 자해야지. 갑자기 아까부터 계속 코 골았는데. 러브 프롬 JK. JK. 종종 김종국 선배님.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저희 형도 블로그 아 그래서 오늘도 형이랑 블로그 얘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형한테 블로그 어떻게 할 형도 블로그를 사실 했었었대요.
네이버 말고 다음이었나?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님도 잘때콕 거나? 진짜 피곤하면 콕 걸겠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좀 이렇게 기계, 약간 핸드폰? 약간 이런 IT 쪽을 형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리뷰하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형 한번 깨워볼까? 안녕하세요. 조용하세요. 코좀 그만 보세요. 코 그만 골겠대요. 들으셨어요? 그냥 오랜만에 형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기분 좋아요. 형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피곤할 거예요. 저는 어차피 오늘 V앱 한다고 형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나 어차피 V앱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이 자고 있겠대. 그래가지고 알겠다. 대신에 방해는 하지 말아라. 알겠다. 해가지고 되는 거죠. 형이 차가 있어서 형이 아마 강남에서 일을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였으면 당장 차네요. 형이 생각보다 습기가 없어요. 형이 습기가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뭔가 이런 걸 출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가 뭐냐? 저는 차종 잘 몰라요. 네, 막 브랜드 이렇게 네임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약간 잘 몰라요. 울세라 뭘 몰라요? 'Can you watch Pokemon together? 포켓몬 옛날에 많이 했었죠. 뚜껑은 안 열리죠. 그런 차 타고 다니면은 형이 그리고 습기가 없다 했잖아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은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받을 텐데. 여러분, 저희 형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들리시나요? 슈브? 슈브가 뭐지? 슈브? 슈? 숲? 숲? 에이에스엠알인가요? 저도 이제 그러면 코 고는 소리로 슬슬 여러분들한테 Love from India. Hello, India. 아, SUV구나. 아시네, 제가 차 이런 거 진짜 몰라가지고 저 진짜 차 진짜 몰라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면허도 없잖아요. 사진 떨어진 거긴 한데 올해 안에 제가 면허를 꼭 따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은 벌써 이렇게 올해 반년이 지나갔네요. 저 진짜 몰라요. 올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엄청 뜨거워. 제가
제가 그 전부터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날 핸드폰 배터리 없다고 빨리 끈다고 이러셔가지고 지금 고속 충전기 밑에다가 두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지금 발 마사지 하고 발 마사지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거 다 핑계였잖아. 뭐 핑계입니까? 말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핸드폰은 언제 구매하시나요? 핸드폰이요? 기회가 되면. 야, 봤냐? 근데 마사지기 소리예요. You're so handsome, you should be in a drama. 들으셨어요? 커버. 다음 커버할 노래를 제가 약간의 배너의 스포의 왕자로서 간단하게 스포를 해드리자면 마사지기 리뷰 블로그 올려주세요. 마사지기 선물 받은 거라 사실은 선물 받은 거는 내돈내산이 아니어서 올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우리 조금은 낯설기도 거짓말로 상처받기도 마음은 아니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그게 또 내돈내산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일단은 사실은 아직 그 세계관이 확장이 안돼 있어서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아직 세계관이 아직 코스모가 확장이 안 돼서 광야가 아직 확장이 안 돼서 이게 확장이 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약간 배너도 약간 뭔가 세계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블로그에 세계관이 있으면 좋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거 되게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대단한 블로그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세계관 정도는 해줘야 약간 광야까지는 해줘야 커스모에까지 해줘야 조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씨는 인스타 라이브 하던데 박해성도 생각 있는 인스타 라이브는 저는 인스타 아이디랑 비번을 몰라요. 공식 계정 아이디 비번을 몰라요. 저는 아는 거라고는 V앱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시는 분들만 할수 있는 거라. 안 알려줘요. 뭐 문제가 생긴다고 태환이 형이 몰라요. 고집불통이에요. 코에 스테키 아리가또. 인스타 방송 같이 하자고요. 좋죠. 맞아요, 태연이 형 직원이에요. 태연이 형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죠. In our city is 6 AM or PM. Stay healthy. 벼랑간 온라인 팬미팅 됐었는데 나름 재밌었어. 뭐 같이 하면 재밌겠죠. 근데 뭔가
아, 말안 할래요. 포장한 거 아니에요. 대면 팬미팅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면 팬미팅 진짜 대표님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들을 만한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성시경 선배님의 그 노래 있는데 기리보이 선배님이 그 성시경 선배 노래 부른 거 있거든요. 발 마사지기 플러스 코골이 ASMR. 형! 코좀 그만 걸어라. 코좀 그만 걸어래. 그만. 그거 뭐죠? 그 노래 뭐지?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이 노래 아세요? 형아는 코를 모시고 동생은 코를 먹고 내게 오는 길은 내게 오는 길인가? 지금 제목이 지금 기억이 잘안 나서 죄송합니다. I love your voice. Thank you. 디지털 리슨 BTS 버라송. 예, 진짜 많이 들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휴가 선배님 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미소천사요? 몰라요. 'Your voice is beautiful. Thank you.' 'Your voice is similar lime bottle.' 저의 MBTI요. 저 ENFP입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했을 때 ENTP였다가, 근데 저 약간 항상 바뀌어요. 기분이 좋으면 ENFP가 되고, 약간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뭔가를 보면은 ENTP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ENFP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Can you sing for me?' 'Yes.' 점점 코골이가 심해지죠. 들었나? 소리가 사라졌네. 형은 형 내일 근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된대. 형은 8시 이쯤에 나가야 돼서 저는 아마 그때 자고 있을 거예요.
Any TMI for today? 오늘의 TMI. Today's TMI is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저 제일 잘저 얘기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성장 보고 싶어요. Me too. 세이 사나오, 헬로우 사나오. 맞아요, 태연이 형이랑 크루엘라 봤어요. 크루엘라 재밌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약간 그런 게좀몇개 있었어요. 네, 크루엘라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뭐가 막 섞인 느낌이었어요. 영화 자체가 약간 막 아, 이거는 약간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마법하는 영화 있는데 매직 그 마법 브리드 나유심이었나?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뭐가 짬뽕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냥 그 어떤 되게 그 시대의 어떤 의상들 보는 맛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보는 그 전반적인 시각적인 효과들이 너무 좋았어요. 스포도 스포 안 할게요. 그냥 되게 어쨌든 간에 옷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쨌든 이렇게 파티를 좀 즐겨 하시는 상류층이다 보니까 파티를 좀 많이 즐겨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의상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연기를 일단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 재밌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재밌어요. 짬뽕 패션쇼다 이거지. 약간 패션쇼 느낌도 패션쇼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되게 재밌어요. 기생충 봤어요. 시험은 기세야. 기세.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크루엘라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플랫폼이요. 저 넷플릭스는 최근에 취소했고요. 돈이 없어서. 농담이고. 그냥 뭔가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유튜브도 보고, 뭔가 되게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는 안 보고 그냥 왓챠만 지금 시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니까 구독 결제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프리미엄인데 유튜브는 이제 프리미엄 안 쓰면 힘들더라고요.티빙이요? 티빙도 한번 해볼. 근데 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되게 많아서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기계를 사실 잘못 달라요. 형이랑 완전 성격이나 취향이 정반대예요. 막좀 그런 거 약간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거에 되게 좀잘 모르려고 뒤처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한다는 거잖아요. 2021년도에 약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왓챠 정도만, 사실은 그 중에 넷플릭스랑
왓챠랑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해외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화는 왓챠가 진짜 많아서 왓챠를 많이 보는 편이고, 넷플릭스는 그냥 그 미국 드라마, 미드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안에만 있는 그런 특정 어떤 드라마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시리즈물들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영화 쪽으로 좀더 많이 보게 돼서 그냥 왓챠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 서치, 뭐라고? 트위터 서치는 잘하잖아. 트위터? 트위터 서치 막 그렇게 잘하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많이 하네요. 트위터는 사실은 그냥 그거 그 돋보기 모양 눌러서 그냥 VAMNER 치고 댓글 달면은 그냥 그 댓글에 있는 거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나 하고 이렇게 그냥 그것만 보는 정도. 혜성은 틱톡 좋아해요? 틱톡 좋아해요. 재밌어요. How are you today? Today is good. 딴스가 미타이 데스까? 딴스 뭐 지치로 사이킨 와 딴스가 뭔가 스키나 아티스트 뭔가네. 샤이니 센파이 とか 뭔가 이렇게 뭔가 보이그룹의 센세 보이그룹의 곡을 최근 조금 더 키키 테이마스 그래서 방탄소년단 선배님부터도 한번 틱톡으로 BTS 센파이의 보내주신다는 센파이의 버터를 커버 댄스를 したい です. 틱톡으로 준비 시켜. 킹덤 안 봐요. 근데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이 1등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헤이 플리즈 윙크. 윙크해도 못 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한국어, 일본어인데 한국어처럼 들려요. 아니, 제가 약간 한번어 많이, 한번어. 사랑해. Thank you. 보이스 올리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뭐? Hey, what's your name? My name is Hyesung Park. 그쵸, 한 3주인가 4주 전에 했었잖아요. 그쵸? 허브요? 허브는 안 키우고요. 지금 알로에랑 장미 하나를 분양받았어요. 그왜 러시의 그 블랙팟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쓰면은 공병이 되잖아요. 그거에 이제 흙을 넣어서 거기서 키워요. 그거를 약간 재활용을 하고 있죠.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을 4개 정도 뚫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혜성. Instagram page 배너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알로에랑 장미가 와서 7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장미는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좀 벌레가 많이 꼬이게 돼서 약간 좀 밖에서 약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파테크는 아시나요? 아, 진짜 먹어볼 것 같아서. 책을 꿈을 안꾼것 같아요. 난 살아있는 생명체 키우면 다 죽던데. 저도 근데 비슷해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키워보는 거죠. 언더콤보헤이. 양키 잘 살아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어요. 예지몽이요? 예지몽 저도 좀 자주 꾸는 편이긴 해요. 좀 무서워요. 알러뷰 소머치. 아유 차일드 눕 스투키요? 스투키 이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고봉만 씨. 고봉만 어때요? 고봉만. 스투키 이름 고봉만 어때요? 고봉만. 네, 맞아요. 배너 오피셜 이게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에 고봉만 어때? 고봉만. 김밥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이름이래? 고봉만. Your name is Banner. 허 Banner's group name. My name is 혜성. 고봉만 먹고 싶어지는 이름이에요. 진짜 옛날에 압구정에서 회사를 다녔었을 때, 연습생이었을 때, 다른 회사에 있었지만, 그때 그 고봉만 김밥이 처음 생겼을 때였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고 싶었죠.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약간 뭔가 그런 좀 스투키 그냥 뭔가 이런 고향적인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순덕이, 만덕이 이런 거 하다가 고봉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봉만 이렇게 한것 같아요. 스투키에서 김밥 냄새 날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혜성님, 그러면 제 닉네임도 지어줄 수 있나요? 이런 어려운 거를.
숙자 최숙자. 아이성님 저 닉네임에서 정해주세요. 닉네임 유덕 아니야. 아, 여러분 잠시만 한명한 명씩 해주세요. 이런 거 이름 잘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상관없이 지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닉네임은. 아, 유덕조 때 유덕조. 춘자 넣어서 부탁. 춘자. 고봉만두 열심히 지은 거예요. 키치한 닉네임으로요. 키치한 닉네임. 아, 죄송합니다. 클로스. 어때요? 클로스. 약간 산타클로스 할때 클로스. 안녕, 클로스. 아, 오프에서 만나면 닉네임으로 부른다고요? 그럼 다들 이름이 되게 엄청 구수해지겠다. 다들 이름이 엄청 구수해지겠네. 아니면 한분 강도란 어른 하세요. 강도란 어른 하세요, 한 분이. 당돌이와 어른이 하세요. 다크 초콜릿 or 화이트 초콜릿. 다크 싫어요. 초콜릿. I hate dark chocolate. 혜성아 숙자 이모 타자 잘 치지? 아 이모 또 왔어? 아 이모 일할 땐 오지 말라 했잖아. 내 덕조가 되는 거예요. 촌스럽게 바꿔부르기 인정해주면. 촌스럽게. 촌스러운 게 아니죠. 구수한 거죠. 구수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멕시코는 배너를 사랑합니다. Thank you, Mexican. Can you